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도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 수열에너지 지구와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1km 이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전현직 공무원 85명을 심층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2만 9천여 명의 취득세 납부자 가운데 도청 공무원은 9명, 춘천, 화천, 양구, 인제 등 7개 시군의 공무원은 76명이 포함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들로부터 서명 자료를 받아 내부 정보 이용 여부를 조사하고 부동산 거래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논란에도 불구하고 접경 지역의 대부분 지자체는 이달 말까지 75세 이상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을 계획대로 시행합니다. 인제구는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1차로 만 75세 이상 주민 2,700여 명 가운데 580여 명을 접종하고 백신 추가 확보 상황에 따라 2차 접종에 나섭니다. 화천군과 양구군은 오는 29일부터 75세 이상 주민에 대한 백신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홍천군도 이달 말쯤 만 75세 이상 주민에 대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이번 주말인 24일 오후 2시 17개 시군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대입 전형 설명회를 엽니다. 홍천문화원과 태백문화예술회관, 15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과거 진학 정보를 담은 강원 진학 지원 통합 시스템의 안내와 내년과 후년 대입 제도 변화에 따른 진학 지원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 재입 지원관들은 평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인별 대입 진학 상담도 진행합니다. 강원 콘텐츠 코리아랩이 2021년 상반기 문화 콘텐츠 창작 교육 프로그램 교육생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문화 콘텐츠 창작 교육은 콘텐츠 분야 창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강원 도민을 대상으로 기초와 초급, 중급 교육 과정을 통해 분야별 창작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교육은 3D 캐릭터와 웹툰, 캐릭터 이모티콘, 영상 기획 제작, 스토리 작가 등 8개 광자로 과정별로 10명 이내로 모집합니다. 강원FC가 오늘 올 시즌 첫 춘천 홈경기를 치릅니다. 강원FC는 오늘 오후 7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1 11라운드 광주FC와 홈경기를 벌입니다. 지난 주말 수원FC의 역전패를 당한 강원은 승점 추가에 실패하면서 리그 8위까지 내려앉아 자칫 패할 경우 하위권으로 추락할 수 있어 중요한 일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